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이버하고 아이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타법, 치는 방식, 이게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모든 프로들은 드라이버에서부터 아이언까지 같은 타법으로 친다고 할까요? 똑같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저는 지금 오른손에는 드라이버, 왼손에는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 이 클럽은 그냥 똑같이 휘두르면 맞는 클럽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드라이버 치는 방법과 아이언을 치는 방법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대부분의 프로들은 그래요.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스윙이에요. 이렇게 대체로 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언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문제가 아니에요. 드라이버니까 이렇게 치고 아이언이니까 이렇게 치고가 아니라 티에 올려져 있느냐, 바닥에 놓여져 있느냐의 차이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드라이버 샷은 거의 티에 올려 있죠. 거의 뭐 50mm라고 해서 뭐 5cm, 뭐 45mm, 60mm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이언과 같은 클럽은 공이 바닥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파3홀에서는 이 아이언조차도 티에다가 올려놓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페어웨이 우드도 티샷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티 위에 올려놓고 치고, 바닥에서 페어웨이에서 쳐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바닥에 놓여있는 공을 쳐요. 이렇게 차이를 구분을 해야지 드라이버니까 이렇게 치고 아이언이니까 이렇게 쳐야 한다. 그럼 우드는 어떻게 쳐야 돼? 그럼 이게 궁금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클럽별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클럽을 들었는데 공이 티 위에 있느냐 아니면 바닥에 놓여 있느냐, 딱 이 요소로 구분을 해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아이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언을 칠 때는 공이 이렇게 지면에 놓여 있어요. 지면에 놓여 있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 벌목과 장작을 패는 그 개념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작을 팰 때는 쫙 저같이 막 배 뿔룩 나온 사람들, 뭐 옛날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탁 바지 우뚝 탁 벗고 아수락 장작 딱 놓고 도끼로 으샤 뻑 하면 탁 쪼개지고 으악 물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닥에 놓여 있는 건 장작을 패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윙을 보면 이게 장작을 패는 거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공을 쪼개자고 지금 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을 반으로 팍 쪼개자고 스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윙을 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드는데 대각선으로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공을 타격하는 의미는 바닥을 반드시 스쳐주는, 바닥을 건들거나 그 뭐 클럽에 따라 이 라이각에 따라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친구들은 좀 땅을 좀 더 건들게 될 것이고,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바닥에 놓고 친다면 거의 좀 쓰러치는 그런 느낌으로 맞겠죠. 하지만 바닥에 놓여 있으면 무조건 바닥을 컨택을 해야 한다. 이 방식으로 샷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언 샷을 하는데, 아이언 샷을 하게 되면 이유야 어쨌건 간에 무조건 내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위에서 아래로 찍는 애인데 너무 세게 찍으면 이 샷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찍기는 찍지만 앞으로 이동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찍기는 찍었지만 앞으로 지나가는 형태의 힘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힘을 쓰는 거죠. 대각선의 힘은 아래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도 가지만 앞쪽으로도 힘을 써주는 원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들리나요? 그냥 바닥을 건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장작을 쪼개는 거지만 장작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면이건 날이건 대각으로 들어가줘서 위에서부터 위치 에너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위치 에너지, 우에서 좌로 가는 위치 에너지를 동시에 쓰는 것, 그게 바로 아이언을 치는 타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이버로 가볼게요. 드라이버는
키 위에 올려 있을 때는 장작을 패는 게 아니라 벌목을 생각을 해야 돼요. 벌목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도끼날은 도끼날 같이 보이진 않지만 도끼날로 때릴 때는 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빡! 빡! 빡 때리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진 않죠. 이렇게 해서 쐐기 모양의 모양을 만들어서 도끼를 계속 그쪽으로 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응용 동작이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쐐기 모양이 만들어지면 제일 취약한 부분을 옆으로 팍! 팍! 팍 치죠. 드라이버는 절대로 땅을 건들면 안 돼요.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티 위에 올려있는 공은 벌목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사이드 히팅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이드 히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올려져 있잖아요. 올려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 샷이 들어가줘야 되냐면 위에서부터 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백스윙은 여러분들 패턴이 있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옆에서 들어왔으면 이걸 갖다가 땅을 어떻게든 내가 그 땅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땅을 뭐 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에서 때려준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회전이 딱 여기까지가 제 회전이에요. 여기까지 돌리는 거는 조금 저도 버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도끼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장작을 패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땅을 치고 티를 먼저 때려서 소위 말하는 뭐 뽕샷도 나고 뭐 스카이볼 뽕샷이 가장 알아듣기 쉽죠. 그래서 뭐 드라이버 쳤는데 나이스 어프로치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스카이볼 나오는 거 뽕 떠서 나가는 그 공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그 레슨도 짧게 만들어 드릴 텐데 일단 오늘은 대표적으로 드라이버 샷과 아이언 샷 즉 티 위에 올려 있는 공과 바닥에 놓여 있는 공 이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비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의 전달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쪽으로 쳐야 되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거리를 낸다면 무조건 티 위에 올려야죠.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티 위에 올리면 왜 거리가 더 나갑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저항이 덜 걸려서 뭐 채공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도 말은 맞지만 의도가 분명히 달라져요. 티 위에 올려 있으면 이 공은 이쪽 사이드 히팅을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티 위에 올려놓은 거고 바닥에 놓여 있는 공은 좀 찍어서 스핀량을 만들어서 공을 띄우겠다는 의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 샷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 다시 여기에서 딱 갔을 때 옆으로 들어와서 정말 나는 나무를 빨리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팍 이렇게 그러니까 와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히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맞을 때 타구면이 얼마나 넓게 들어가겠어요. 사이드 히팅이니까. 그런데 뭐 위에 맞고 아래 맞고 막 아래 맞고 앞에 맞고 뒤에 맞고 하는 분들은 전부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으려다 보니까 비스듬히 맞아서 정확한 스윗스팟에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스윙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분명히 드라이버는 여기에서 나무를 측면에서 탁 막 벌목을 하는 그러한 느낌에서 쳐야 되잖아요. 그건 벌목해가지고 도끼에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요? 이게 계속 도끼로 찍어야죠. 이렇게 찍어야죠. 그러면 머리가 당연히 뒤에 남는 거잖아요. 뭐 장작도 마찬가지고 장작도 여기 있는 거 계속 찍어야 되니까 이제 머리가 뒤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상을 좀 해주면 훨씬 더 티 위에 있는 공과 지면에 놓여 있는 공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샷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언 하나만 더 쳐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언도 마찬가지예요. 막 티 위에는 아니지만 내가 거리를 좀 더 추구하겠다고 하면 찍는 것보다는 앞으로 쳐내려고 하는 의도를 더 가지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멀리 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스핀을 많이 만들어서 좀 띄우고 싶다 그러면 약간 찍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거리는 줄지만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그린에 빠른 그린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응용샷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어떻게 쳐요? 아이언은 어떻게 쳐요? 구분이 아니라 티 위에 올려있는 공 예를 들면 리키 파울러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처럼 바닥에다 놓고 때리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뭐 케빈 나 선수도 그런 적이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버니까 그렇게 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티 위에 있으면 벌목 팍 옆에서 사이드 히팅 그 다음에 바닥에 놓여 있으면 약간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이러한 느낌의 스윙이 된다.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다른 클럽들 다루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A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